지난 시간에 비트코인의 실체에 대해서 우주 멀리 있는 별에 비유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의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용어는 분산 타임 스탬핑 네트워크를 지칭하기도 하고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토큰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유용성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글로벌 분산 타임 스탬핑 시스템으로서의 쓸모와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토큰으로서의 가치가 되겠죠. 자, 먼저 글로벌 타임 스탬핑 시스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비트코인 전송에 대한 의사결정 공표문, 즉 트랜잭션과 그리고 10분째 트랜잭션을 모아서 압축한 블록 헤더들의 체인이 블록체인의 실체라는 것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예시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죠. 자, 이런 식이죠. 지금부터 B612-001 주소에 배정되어 있던 비트코인 30개를 B612-314에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B612-001의 전자서명. 다들 기억하시죠? 예,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지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대표적인 패턴 중 하나를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사실 이 패턴에는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한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힌트는 비트코인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 더하기 코인의 합성어죠. 자, 비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로서 비트코인에서 비트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인은 말 그대로 돈이죠. 머니.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보와 돈의 거래가 합쳐져서 저장되는 장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코인의 거래뿐 아니라 임의 정보도 함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트랜잭션의 패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런 식일 겁니다. 지금부터 W703-027 주소에 배정되어 있던 비트코인 2개 중 0.001개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1.999개를 원래의 주소 W703-027에 재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은 2. 자, 그리고 W703-027의 전자서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트랜잭션에는 비트코인 전송뿐 아니라 1 더하기 1은 2 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자, 1 더하기 1은 2 라고 하는 누구나 아는 진리를 별도로 저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자, 이 정보 영역에는 그 어떤 데이터라도 사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트랜잭션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부터 W703-027 주소에 배정되어 있던 비트코인 2개 중 1.999개를 C001-001에 배정하고 남은 0.001 비트코인은 수수료로 지불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 영역이 나오죠. 자, 정보는 C001-001 주소에 지급된 비트코인 1.999개는 판매자 앨리스가 구매자 밥으로부터 상품 M001의 구매 비용으로 정의 영수함. 2023년 12월 1일 11시 57분. 그리고 앨리스의 전자서명. 자, 그리고 이제 이 코인 트랜잭션과 코인의 이동과 이 데이터 영역을 다 합친 전체 트랜잭션에 대한 전자서명이 나오죠. W703-027의 전자서명. 자, 이런 패턴이에요. 자, 이 트랜잭션의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코인의 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W703에 있던 두 개의 비트코인 중 1.999는 상품 구입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고 0.001은 트랜잭션 수수료로 지급이 되었죠. 그리고 이 트랜잭션에 첨부되는 데이터 영역을 한번 볼까요? 자, 괄호로 표시한 내용인데 C001-001 주소에 지급된 비트코인 1.999개는 판매자 앨리스가 구매자 밥으로부터 상품 M
001의 구매 비용으로 정의 영상하고 이제 날짜 그리고 앨리스의 서명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누구나 아는 뻔한 진리 대신에 앨리스와 밥 간의 상거래, 전자상거래 영수증 데이터가 판매자 앨리스의 전자사명과 함께 저장이 되었네요. 자, 얼핏 보기에는 특별히 대단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트랜잭션 구조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탄생하기 전, 즉 기존의 커머스 시스템에서는 절대 불가능했던 한 가지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위 트랜잭션에 저장된 영수증의 내용이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자, 비트코인 이전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데이터는 거래 기록 데이터와 자금 이동 데이터 시스템의 원천이 달랐기 때문에 두 개의 근본 시스템 간의 접점과 두 개의 근원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와 결함들로 인해 트랜잭션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다른 외부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코인 트랜잭션의 내용을 동일한 트랜잭션 내부에서 그대로 대조해 보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시스템은 거래 기록과 자금 기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상당 부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시스템에서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트랜잭션 비용은 기존의 시스템 대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보 시스템이 네이티브 머니 기능을 얻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내용으로 비트코인 혁신의 본질이자 이 시스템의 이름 자체가 비트 더하기 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전자상거래 정보뿐 아니라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 대 개인 간의 전자계약 등의 데이터 역시 비트코인 시스템이 기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자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전자서류의 한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시죠. 자, 전자서류의 경우에는 물리적 지면에 기록된 서류와 달리 복제와 편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첫째, 문서를 작성한 저작자에 대한 증명, 그리고 둘째, 문서가 보관 전달되는 과정에서 위변조가 되지 않았는지, 즉 무결성에 대한 증명, 세 번째, 문서가 실제로 작성된 시점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나마 전자서명 기술이 나오면서 1번과 2번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비트코인 이전까지는 여전히 이 세 번째 문제를 증명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시스템이 나오면서 바로 이 문제, 즉 전자 문서의 생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글로벌 타임 스탬핑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덕분에 현재 비트코인 시스템에는 실제로 수많은 전자서류, 전자계약서,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은 언제나 BSV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비트코인 시스템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커머스 데이터와 가치를 지닌 모든 데이터, 즉 모든 인포메이션이 전부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임스탬핑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 이용 수요는 그 누구의 상상도 초월할 거예요. 예,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스템 측면에서 쓸모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토큰의 쓸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유용한 글로벌 타임스탬핑 시스템에 여러분의 트랜잭션을 펌시키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때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비트코인 토큰입니다. 누군가 비트코인 시스템에 자신의 전자문서를 저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비트코인 토큰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트코인 시스템의 무결성이 비트코인 외부의 오라클 이슈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시스템에선 저장되는 데이터의 용량에 비례하는 수의 토큰을 수수료로 지불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비트코인 시스템의 중요한 전자문서를 등록하고 저장하려는 수요에 비례하는 비트코인 토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요가 바로 비트코인 토큰의 본질적인 쓸모,
즉 내재 가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비트코인의 실체 그리고 전자서류의 작성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비트코인과 그 수수료로 사용되는 비트코인 토큰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SV만이 진짜 비트코인 토큰의 트랜잭션 기록을 저장하는 오리지널 장부라는 사실을 배우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왜 BSV가 적통인가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